하죠. 아, 그래요? 아니, 근데 이렇게 DJ 하시고 되게 멋지신데 키즈 카페 가시잖아요. 근데 제가 저랑 같이 키즈 카페로 가셨는데 되게 자상하신가 봐요. 예예. 예. 그 뭐 시간 될 때는 아이랑 항상 놀아주려고 노력하고요. 아, 공 예. DJ도 하시고. 예, DJ도 하시고 하시고 뭐. 바빠요. 밥도 하시고 뭐 다 하세요. 예. 아니 그래, 아니 뭐 이렇게 얘기 나와서 이제 또 박명수 씨 얘기 나왔는데 천정명 씨가.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. 군대 가기 전에는 이제 주로 연상녀들을 많이 이렇게 만났었는데 군대 갔다 온 이후에는 연하들만 이제 만나게 된다. 뭐 아니 솔직히만 저 해명을 하세요.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좀 짜증 나지 않아요? 아니 뭐가 짜증 나요? 뭐 미혼 남성이 이렇게 여자친구 만날 수 있잖아요, 그렇죠? 그렇죠. 또 연상 연하 대세. 연상녀. 최근에는 지금 뭐 누구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? 아, 지금은 없어요. 지금은 없고요. 그냥 뭐.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. 군대 가서 어떤 무슨 뭐 심리적이라든지 어떤 뭐 육체적으로 어떤 뭐 충격을 겪은 건지 아니면 갑자기 연상만 좋아하다가 연하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뭐가 아니 그게 꼭 충격을 겪어야 그렇진 않았어요. 네. 그렇진 않고 그냥 꼭 연상만 만나야겠다. 네. 뭐 연하만 만나야겠다. 네. 이런 게 아니라 공교롭게도 이게 그 시기에 그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다가오는 뭐 저한테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여자가 뭐 연상이었을 수도 있고 연하였을 수도 그렇죠. 있고 그렇죠. 사실은 되게 괜찮다 했는데 연상인 경우가 있지. 난 반드시 그렇죠. 연상을 만날 때 뭐 그렇죠. 이러진 네,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렇진 않아요. 예. 그렇군요. 예, 뭐 분위기 좀 바꿔볼 겸 아까 그 댄스나 한번 볼까요? 아, 그럴까요? 그거 가능하죠. 준비됐잖아요. 아니, 갑자기 댄스 어떻게 해요? 힙합이 있어요? 아, 그리고 김윤성 씨도 같이 네. 이렇게 사살 받았을 거 아니에요? 네, 같이 어울리는 멤버잖아요. 아, 근데 그럼. 저는 사살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. 아, 그럼 천정명 씨 혼자 사살. 아, 그래도 같이 나왔어요. 같이 나왔으니까. 나와서. 우리 저 집합도 줘. 아, 저는 저 플레이하는 사람이지. 아니, 이거 한번 해주세요. 그냥 저기로. 모션으로. 아니, 이거 어떻게 합니까? 이건 힙합이에요, 힙합. EDM 하는 사람들이 이걸 잘 안 해요. 그래요? 미안해요. 예. 좋아요, 좋아요. 그럼 두 분 한번 일어나서, 그래. 잠깐 일어나서. 그래. 야, 이게 생방송이니까 안 할 수도 없고. 네. 야, 이게 생방송이니까. 생방송 괜찮네. 이게 녹화방송이면은. 뺄 수가 없어요. 막 이럴 수도 있는데. 빼면 사람이 생긴 거예요. 이쪽으로 나올 수 있죠. 네. 원래 또 클럽 갈 시간 아니에요, 지금이? 시간이. 이렇게. 아, 멋지다. 아주 멋져요. 아, 한번 살짝 한번 보여주세요. 박진영 씨한테 이제. 이쪽으로. 될까요? 예. 좀 설명을 해주세요. 예, 예, 좀 오래됐는데 스텝이 있어요. 첫 번째는 골반을 돌려야 돼요. 골반만 돌리는데 상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골반만 돌아가는데 골반 튕겨주는 거예요. 이렇게. 오, 진짜. 아, 진짜 느낌이 있어요. 예. 자연스럽게. 아니, 너무 어색해서. 예. 먼저 그럼 하세요. 예. 자, 김윤석 씨의 첫 번째는. 저 거기 여성 손님들한 분 있어요. 앞에 나오면 보세요. 아니, 누가 남자 한 번도 진짜 했어. 예, 이렇게. 자, 음악 주세요. 아니, 뭐, 어떻게 해요? 아, 그럼 가르쳐 주세요. 네, 알겠어요. 가르쳐 드릴게요. 골반 튕겨. 박진영 씨 할게요. 정현아. 이게 다예요? 한번 해보세요. 아, 누구랑 오셨어요? 누구랑 같이 걸어요? 아니, 가드들 이런 사람들 잡아가는 거죠? 그래, 그래. 예, 예, 예. 아. 이 생방송의 단점이 또 이런 거네. 이런 게 네. 이렇게 다 했다가 녹화 방송은 재미없으면 네. 편집해서 안 내보내고 네. 그리고 뭔가 좀 짧게 뭔가 좀 가미해서 리허설을 해봤어야 되는 거 같아요. 예, 예. 예.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야 돼요. 미안합니다. 예. 천정민 씨 지금 깜짝 놀랐죠? 갑자기 춤추라고 하셨죠? 예, 당황했어요. 땀 나는 거 봤어요. 땀 네. 저기 우리 천정민 씨 예, 좀 땀 좀 닦게 휴지 좀 갖다 주세요. 네. 아니 지금 그래요. 그 소수건이에요. 제 매니저 예, 팀장이 챙겨줬어요. 아니 그 예, 말씀하세요. 아니 왜냐면은 그 고쇼 예전에 네네.
고현정 씨가 했던 고쇼 그 녹화한 다음에 뭐 여자친구랑 그 녹화한 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그것 때문에 또 헤어졌다고 뭐 그렇게.